미술 창작 스튜디오 15기 입주 작가 이진희입니다. 저는 웹에서 이미지를 수집하고 수집된 이미지들 사이에서 느낀 단상이나 정서를 회화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납작한 풍경이라는 전시는 가상 공간을 제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따뜻하고 선하게 포용하는 공간으로 바라보고 이를 빛이 담긴 장면으로 그린 전시입니다. 웹에서 이미지를 수집하다 보면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들이 검색되곤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미지에서 출발했다는 점과 알고리즘은 이를 같은 것이라고 보는 지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연하게 빛나는 빛나는 발견의 작품 시리즈 역시 들꽃으로 검색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유사 이미지들을 수집하고 이 이미지들끼리 연결고리를 찾아가며 그려나간 작품입니다. 삼정나무 작품은 저의 고향인 장흥읍 삼정면 삼정리에 있는 정나무 세 그루를 그린 작품인데요. 제가 생각한 마을을 지키고 있는 정나무 세 그루와 가장 흡사한 이미지를 웹페이지에서 발견하고 그린 작품입니다. 저는 그리는 과정이 저에게 있어서 어떤 대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조각하고 프로타주한다라고 생각하고 작업에 임하는데요. 이번 전시에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게 아니라 웹상의 이미지를 물질화해서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물질화하는 거를 가장 근접한 게 프린트 기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프린트 기기의 작동 방식에 착안해서 이미지를 위에서 아래로 뽑아내는 선의 방향성을 작품의 시각적인 표현 방식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연필에 일정한 선의 방향성을 살려서 그린 후에 그 위에 채색을 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시각적인 표현 방식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고 가상 공간과 실제 상과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며 창작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